안녕하세요. 오란매플입니다. 돌리하우스의 첫 번째 구체 관절인요. 피치 타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퍼스트 피치의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돌리하우스의 구체관절인형 26cm의 아이의 디폴박스예요. 핑크핑크하고 제가 좋아하는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디폴박스입니다. 이 디자인 작업은 쭈레님께서 해주셨고요. 쭈레님의 귀여운 감성이 녹아서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박스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 디자인이라서 그냥 박스만 전시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아랫면에 보시면 간단한 설명도 적혀 있고 저희 돌리하우스의 사이트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띠가 들어가 있어요. 두근거리는 저희 돌리하우스의 첫 번째 인형 언박싱. 제가 포장하긴 했지만 언박싱을 찍으니까 또 두근거림이 있네요.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매뉴얼이에요. 네, 비닐을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리하우스의 정품 인증서고요. 핑크핑크 플라스틱 카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돌리하우스의 인형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매뉴얼은 인형의 사이즈와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돌리하우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즉 저희 돌리하우스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동영상으로 제작된 가이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그냥 글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보시고 모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헤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안구 끼우는 방법, 손파츠를 끼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가이드 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사이트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쉽게 인형놀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뒷면에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 연락처와 사이트 주소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짜잔! 인형의 사이즈와 안구를 교체하는 방법, 헤드 분리와 연결 방법, 손파츠를 교체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설명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으니 저희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26cm 돌의 상세 사이즈는 키는 26cm, 안구는 13mm를 사용하고요. 헤드 둘레는 가발 6-7인치를 사용합니다. 발 길이는 3.9cm로 보통의 신발 USD 사이즈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인형 출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인증 카드, 또 디폴트 박스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예쁘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형을 개봉했을 때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한 번씩 보시기에도 아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도록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쁘지요? 폭신폭신한 양털 원단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리본으로 묶여 있고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릴 때는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보내드릴 거고요. 돌리하우스 인형 카페에 진열해 넣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까꿍. 인형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인형이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거예요. 아직 요만큼만 보이지만 벌써 귀엽죠? 자, 얼른 이 리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털 이불은 흰색으로 제작을 했고요. 안에 토끼 귀가 달린 인형 파우치는 핑크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탈착하기가 쉬워요. 오, 일단 폭신폭신한 양털 느낌의 원단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토끼 귀로 포인트를 줘서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넣어드린 흰색 양털 매트는요, 크기를
굉장히 큼직하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매트로 깔아놓고 인형이 기스가 나지 않도록 밑에다 깔아놓고 인형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불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크게 제작을 했어요. 저희 피치타입은 이렇게 포장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장을 풀기 전에 카메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는 얼굴이긴 하지만 또 포장된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헤드캡을 벗겨줬고요. 다 얼른 모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리하우스의 첫 번째 인형, 피치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퍼스트 피치예요. 초회 한정판은 미백 스킨으로만 준비가 되었고요. 지난번 피치 타입 공개 영상에서도 적혀있긴 했지만 너무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피치 타입의 헤드 원형은 미아가 작업을 해줬고요. 바디는 미아돌과 같은 바디를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밝은 노멀 컬러도 준비를 해서 스킨 색상별로 모으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헤드 뒤쪽에 플레이트가 있고요. 너무 작아서 카메라에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카메라에 초점을 좀 잡아줄래? 자세히 보시면 저희 돌리하우스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핑크색에 금색 장식이 들어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조합이에요. 초회 한정판 피치의 디폴 드레스는요. 짜잔! 색상도 무려 피치 컬러! 아주 연한 피치 핑크색의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과 하늘색 그리고 연보라색도 출시가 될 거고요. 최근부터 제가 드레스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마카롱 드레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제가 이 피치의 디폴 드레스를 먼저 제작을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도 예쁘게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드레스 지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 털 매트를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다른 드레스보다 치마폭을 아주 넓게 제작을 했어요. 숙자지도 풍성하게 넣어놨습니다. 소매에는 윗부분과 손목 부분에도 모두 리본을 달아줬어요. 어깨에도 리본을 다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드레스에서 더 예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나비 프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뒤에는 똑딱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디폴 드레스의 구성은요. 드레스와 헤드드레스, 앞면에 이렇게 프릴이, 레이스 프릴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스 양말, 속치마와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는 헤드당김으로 쓸 수 있어서 돌리하우스의 의상을 구매하시면 같이 들어있는 옷걸이로 헤드당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에 같이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속치마는 제가 넓이를 너무 많이 풍성하게 했나봐요. 아 욕심 부렸어. 이렇게 접으면은 반달보다 더 많이 퍼져버립니다. 이거 어느 정도 퍼지게 될지 입혀볼게요. 함께 코디할 구두는 레이스 펀칭 하이힐 아이보리색 준비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룸의 골든데이 컬러 힐리엔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는 힐리엔보다 이지스를 더 좋아했었는데 드레스를 입히다 보니까 힐리엔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힐리엔도 색깔별로 모으고 싶어졌습니다. 자, 드레스를 얼른. 드레스를 너무 풍성하게 제작해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드레스 박스에 안 들어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까스로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닥에 펼치면 요렇게. 와 넓다. 그냥 요렇게 전시해 놓고 싶어졌어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아래에서 보면 속치마가 굉장히 풍성해요. 이렇게 주름진 모양이 보일 정도입니다. 보니쉬를 씌울 때는 항상 옆머리를 살짝 앞으로 빼주고 그 뒤로 보닛 끈을 묶어주면 더 예뻐요. 프릴이 풍성한 보닛을 씌워줬어요. 역시 드레스엔 힐리엔이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입힌 모습처럼 디폴 드레스의 구성품은 드레스와 속치마 그리고 프릴 보닛과 레이스 양말까지 포함이에요. 그런데 초회 한정판 인형과 이 디폴 드레스를 함께 구매하시면 V선과 주먹손 파츠를 사은품으로 같이 드립니다. 드레스의 손목, 이 소매 끝 둘레는 편손 파츠를 꼈을 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을 하긴 하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바꾸실 수 있는 주먹손 파츠, 여러모로 귀엽기도 하고 옷도 입히기 쉬운 그런 주먹손 파츠 디폴 드레스를 함께 구매하시면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예쁜 인형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은 처음 출시하는 인형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인형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옷 만드는 것보다 거치는 손도 많고 해야 할 작업도 많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걸 요즘에서야 제가 이제 막상 인형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그만큼 수량이 적기 때문에 피치를 데려가시는 분들이 더 소중히 인형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퍼스트 피치의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고요. 2월 11일 오전 11시부터 돌리하우스 오프라인 카페에서 피치 타입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같은 날인 2월 11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사이트 dollihouse.co.kr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요. 수량은 오프라인 판매 수량과 온라인 판매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2월 11일 저녁 8시에 dollihouse.co.kr에서 주문 가능하시고요. 빠르게 작업하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돌리하우스에 피치 보시러 많이 와주세요. 피치와 함께 행복한 인형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